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4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지금 보시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성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바로 이곳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80년 5월 당시 국가 권력을 강점한 신군부의 마지막까지 맞선 항쟁지에서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택시 운전사와 화려한 휴가, 26년 등 5.18을 다룬 영화를 활용한 영상으로 문을 엽니다. 경과보고는 예년과 달리 5.18 유가족인 남녀 대학생이 낭독함으로써 5.18이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라는 점을 다짐합니다. 다음으론 남편과 부산에서 만나 담양으로 이사한 지 2년 만에 5.18로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최정희 씨의 아픔과 한이 편지로 전해집니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5.18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헌정곡 최초 공개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40주년 5.18 기념식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5.18 유공자와 유가족, 국가 주요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지침에 따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그 5.18의 그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광주와 5.18에 어떻게 이후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뭔가 충분한 그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어느새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을 입증할 전일빌딩 2, 4호 개관과 5.18 진상조사위 활동 등을 바탕으로 5.18의 진실이 밝혀지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